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뭘까요? 자, 뭐냐면요. 죄송해요. 너무 뜬금없이 드리블 쳤네. 자, 어깨 회전을 많이 하는 방법, 연습 방법, 뭐 느낌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깨가 돌아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돌아요? 자, 여기서 칠때 팔로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손목이랑 팔이랑 손으로 이렇게 많이 치는데 어떠한 연습 방법들이 있느냐? 반창고를요, 이런 이만큼만 약간만 떼서 자 왼쪽 어깨 한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왼쪽 어깨 축지 한번 붙여주세요. 여기에 이쪽에 네 됐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볼 것도 없죠. 자옷 뒤에 자. 일부러 검은색 옷 입었어요. 자, 이렇게 하얀색 반창고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자, 대부분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스윙이 돼요? 자, 팔로만 들다 보면 이 반창고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창고 보여요? 이런 식으로. 어깨가 돌아서 반창고가 보이게 몸통선을 많이 하도록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창고를 보겠노? 하고 어깨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옆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드레스 자세 이렇게 취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두 손을 옆으로 박수 친다는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깨 보이죠? 반창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알려드린 건데,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법인데, 자, 이렇게 앉아서 대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최대한 몸,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여러분, 이 몸통이 꼬이는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몸통턴을 많이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 똑같은 주제인데, 자, 대부분 팔로만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부위가 당기냐면요. 왼쪽 팔, 어깨 있죠? 어깨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이 몸통이 꼬이도록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류가 어디서 발생되냐면요. 자, 여기 하프스윙, 여기서부터 발생이 많이 돼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 풀스윙에서 날개뼈를 쭉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버리면은, 팔로만 들어버리면은 왼쪽 어깨, 이쪽 근육이 분명히 당기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몸통을 돌려서 이 바디, 몸통이 전체적으로 꼬이는 느낌이 날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로만 들어올리면 스윙이 힘이 되게 약해요. 우리가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낼 수가 없어요. 꼬임, 회전력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자, 팔로만 들어올려 볼게요. 약간, 저희, 촬영팀 스윙 같죠? 자, 이런 식으로 팔로만 들어 올리면 안 되고요. 자, 그게 아니라 몸통을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파워풀하게 스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 연습하시면은 어깨 회전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연습해보시고요. 이상, 정클의 정클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정프로의 클래스. 유튜브 채널 구독과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